안녕하세요. 자, 미엑치입니다. 또 땜빵으로 제가 나왔죠. 마침 또 오늘 손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럼 뮤지션입니다. 뮤지션. 뮤지션답게 또 공연을 하러 갔고요. 오늘 또 파이팅 넘치게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기로 선언을 한 이후로 첫 솔로 활동 정국이 스타트를 끝내요. 너무 허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요즘 허슬하고 있는데. 저희 허슬이랑 전혀 상관없고 똑같은 한 시간을 써도 그죠? 이 단가가 단가 전혀. 아, 또 근데 BTS가 해체가 아니라는 또 이 메시지. 정국 오브 BTS. 찰리 푸스는 굉장히 또 음악적인 천재로 유명하고 보컬 천재 JK. 이 콜라보레이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노래 둘 다 너무 잘하니까 살짝 왜요? 아, 말씀하세요. 아니 너무 재수없게 꼬라봐가지고. 꼬라봤다고요? 정국과 찰리 푸스 둘 다 되게 엄청 달콤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둘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냥 뭐 귀가 녹게. 어이구, 바로 시작하네. 아유, 좌우로 패닝을 패닝 해놓고 이렇게 딱. 가사 뜻으로 찾아볼 거야. 언제까지 잘생겨지실 겁니까? 정말 잘생겼네요. 잘생기긴 했다. 아까 찰리 푸스 양말도 핑크색이었는데 전국 아웃핏도 핑크색이네요. 되게 컬러풀하다. 음악이 퉁퉁 튀어서 나온 건지 펑키해. 바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바로 진짜 이거 능력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 러닝구 하나만 입고도 멋있네. 러닝 셔츠. 야, 진짜 스윗하다. 예! 네. 아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간중간에 따라 불렀잖아요. 네. 진짜 쉬웠어요, 노래가. 따라 부르기. 따라 부르기에 너무 쉬웠다. 막상 한번 불러 보실래요? 아. 막상 부르면 못 불러요. 이게 영상이 4K인데 모공까지 다 보이는 화질이잖아요. 뿌듯하게 보이니까 그걸로 이 둘을 보니까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로엘의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너무 부르기 편하게 중독성 있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찰리 푸스가 음악을 만드는 센스가 굉장하고 그리고 이제 정국 씨랑 이제 찰리 푸스의 이제 콜라보레이션 너무 스윗한 이 남친 보이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미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야, 이 듣고 계신 분들 다 미쳤을 겁니다 이미. 그쵸 그쵸. 이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I can be over here.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좌우 패닝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면서 레프트 앤 라이트를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이 방식 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확실히 엄청 고급지게 잘 만들지 않았나. 어쨌든 네. 뭐 이 곡도 커버하셔야죠. 아, 무조건 해야지.
여러분 제가 커버하면은 봐주실 건가요? 댓글도 좀 달아주실 건가요? 아니 대다수는 보지 않고 하지만 그래 네 한번 이 노래를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커버를 하게 되면 와서 들어봐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